안녕하세요. 내 안의 클래식 변정입니다. 여러분,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의 라흐마니노프가 있는 거 아시죠?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라흐마니노프를 참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라흐마니노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분에만 취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제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라흐마니노프가 쓴곡 안에 들어가서 그거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게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그는 제가 완전히 홀리는 곡이 아니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레퍼토리로 바하이에서부터 현대곡까지 다 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작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해주면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던 그런 작곡가죠.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올해 좀더 특별한 한걸 알고 계시나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1873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세상을 떠났던 작곡가예요. 그런데 올해가 2023년이죠. 그래서 올해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서거 80주년 기념이 되는 좀 특별한 해라서 올해 유독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회가 많은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리뷰한 영상에서 라흐마니노프 3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라흐마니노프를 그냥 그렇게 연주할 수가 없거든요.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감정을 극적인 순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절제력 있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스승이신 손민수 교수님께서 임윤찬 피아니스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윤찬이는 즉흥적이고 본능적이면서도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 정말 좋은 피아니스트라고요. 음악이 아무래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연주하는 본인이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연주에 흠뻑 빠져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 정말 동작이 좀 너무 과한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임윤찬 피아니스트 연주를 보면 정말 절제미가 어떻게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연주를 하고 저렇게 다시 다소곳하게 앉아서 연주를 할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음악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의 향기는 정말 실로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가진 가장 특별한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라흐마니노프를 떠올릴 수 있는 좀더 특별한 해라서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라흐마니노프 작품을 찾아보던 중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딱 1년 전인 2021년 6월에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연주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라흐마니노프를 존경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음악적 상상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연주자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 공감 이 영상에서도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한곡한곡 자신의 생각을 담아뒀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라마이노프의 작품 번호 21회 넘버 5번 라일락이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오른손 새딧단음표들은 라일락의 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곡을 들을 때면 아련한 러시아의 설경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비단조 작품 번호 32의 넘버 10이 작품을 연주할 때도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24개의 프렐류드 중 하나로 라흐마니노프가 당대의 피아니스트 모이세비치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렐류드라고 소개해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라고 적어뒀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작곡가가 이 작품을 유독 특히 좋아했다면 자신도 이 작품을 얼마나 잘 연주하고 싶은지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3회 넘버 10번 G플랫 메이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는 위대한 예술가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왼손의 멜로디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노스텔지어가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공감의 이 프로그램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표현할 때 몰입 그 너머 임윤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인터뷰만 봐도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한 작품 한 작품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는, 마치 그릇 하나를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정신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손민수 교수님의 또 다른 인터뷰 중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이 손민수 교수님께 연락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정경화 선생님께서는 내가 정말 수많은 콩쿠르를 봐왔는데 지휘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야. 그 첫 번째는 바로 반클라이번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이 열렸던 그 반클라이번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지휘자가 눈물을 흘렸고, 그의 이름을 딴 이번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마린 알솝 지휘자님께서 눈물을 훔치던 명장면 기억하시죠? 이건 분명 콩쿠르 장면이고 이건 분명 경쟁의 순간인데, 이 지휘자님께서도 그리고 연주를 하고 있는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이것이 콩쿠르와 경쟁 상황이 아닌 아름다운 라마니노프의 음악을 우리 함께 잘 연주해서 청중들에게 들려드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느낌이 참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좀 전에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마음이 홀리지 않는 곡은 절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좋아하는 작품을 그날 연주했었는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연주하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그 진심을 지휘자님 마린 알솝 선생님께서 그대로 느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의 연주를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힐링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샘이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